대표 멋있다. 아까 이게 뭐야? 저기 나오는구나. 여기서 뭐해요? 저희 공연들 하자니까. 그 주인공의 정체가 가능한 인어컨즈였네요. 와, 진짜 살아있어. 나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거. 진짜 인어컨즈 같대요. 우리 아름다운 인어들이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알고 보니 두 다리가 있구나. 제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쭉쭉쭉 끌어가고 사람이 됐나요? 들어가고 와, 와. 들어가고 지금 인어 4명 있기 때문에 자리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인지 미리 한번 확인해야 되죠. 거기 MC랑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가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인어세요? 다이버. 다이버예요. 다이버예요. 아. 다이버. 그래서 인어 두 명 있고 다이버 두 명 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긴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다이버 몇 번 해요, 공연? 평일에 3개 하고, 네, 공연 3개 있고, 주말에는 4개 있어요. 4개? 4개?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몇 분씩 해요? 15분? 10분? 15분? 물이 차가워서 겨울에 갈 수 없어요. 추워. 저거 냉탕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오, 춥다, 춥다. 저거 산소통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소통 없어요. 또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있나. 근데 소금물이라 잠수하기 어려울 텐데. 그죠, 그죠. 뜨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기 빼면서 들어가고. 와, 너무 예쁘다. 아, 저 숨을 어떻게 참아. 싱크로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죠. 아, 어때요? 근데 싱크로하는 사람들 가장 편하죠. 네. 그 와중에 의상까지 갈아입어야 돼요. 의상도 네. 갈아입어야 돼요? 네, 빨리 갈아입어야 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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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 2, 1이 너무 긴장되네. 아빠의 3, 2, 1이야. 사람으로 된 거야, 이제? 네. 저게 연기력도 있어야 돼요. 단순히 잠수만 가는 게 아니라. 연극인데 물 속에서 하는 연극. 여기 안에 상어도 있어요? 네, 없어요. 상어? 아니, 저거는 저는 공포 영화인데요. 저 안에 있는 가오리나 이런 애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사람인데 수영을 나보다 더 잘해. 힘드시겠어요? 내렸어요. 잘 됐어요? 저 공연이었으니까 옷 때문에 좀 엉망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중학교 때 친구랑 수학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K-POP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K-POP 듣고 그렇게. 한국으로 온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K-POP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슈퍼주니어 좋아했어요. Sorry. 미캉.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슬픈 시니까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와, 감수성 어마어마하다. 네. 시 쓰는 거 어떨까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전시 깜짝 놀란 게 청고마비 계절에 날 심었다. 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게 뭐는지 저 14년 여기 사는데 못 알아들어요. 대단해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네. 청고마비 뭐 그 정도 한자 말이니까 네. 공부하면 알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야금야금 전문말인지 야금야금가 뭡니까? 뭐죠? 모르죠? 몰라요 몰라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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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쓰는 단어도 예쁜 거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소리 좋잖아요 야금야금 그런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인어공주 하니까 사랑의 눈물기만 한 줄 알았더니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분이네. 뭔가 이 시는 그 창작의 고통 끝에 나온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한국어를 잘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소통 잘 안 됐고 그래서 약간 작은 잡초 같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시작이 가을이고 힘든 시기 약간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네. 봄도 오고 그래서 봄 드디어 봄이 왔고 지금 그러면 계속 봄이에요?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죠. 어디 가요? 인어가 고기 먹으러 간다. 같이 일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유니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언니 이렇게 살 때 옆으로 했잖아. 애들아 너네도 살 때 옆으로 해 언니 따라. 고기 먹을 때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고기 먼저 못 먹어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 왜요? 찌개 있으면 찌개 따로 안 먹어요. 내가 하나 줘. 맛있겠다. 벨기에에서도 이렇게 고기 찍어갖고 입에 넣어주고 막 이래요? 그런 거 없죠. 그 사람의 플레이트에 넣어야 돼요. 접시에 넣어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막 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애정을 갖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외국 사람들은 커플끼리 하죠. 아, 근데 커플끼리 친구들끼리는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안 언니가 제 거 음식 한 입 먹을 때 되게 놀랐어요. 언니가 되게 음식 잘 주고 잘 먹어서 좋다는 뜻이지. 좋다는 뜻이지. 맞아요. 근데 이 두 잔이 같은 잔이어야 돼요. 한국 여자들만 먹는다는 그 소주 그거 아닌가요? 진지하게 막 네, 빙을 딱 맞춰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졌네요. 굉장히 경건한 자세로 저거 맞춰가. 잘 안 해. 엄마, 엘렌 씨, 제 스타일이에요. 또 이거 뭐 수영 개인 강사 뭐 이런 것도 또 알바하세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남자분 되게 긴장하셨다. 수영 엄청 좀 못 하시는 근데 저렇게 예쁜 강사한테 배우면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맥주병. 학생 머리를... 학생을 이렇게? 빠르다. 수영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왜 배우게 되세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 같이 하고 싶어서 와있다가 수영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남편이에요? 네. 부부였어요?
있어요? 부부였어요? 남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예쁘다. 둘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는데? 얼마 안 됐네요 결혼한지. 뭘 잘 어울려? 왜 왜?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랑 맥주병이라고. 처음에 언어 교환 어플을 한번 깔아봤어요. 어떤 외국 사람이 저한테 하트를 한 거예요. 하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오해하셨구나. 진짜 외국 사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노랑 머리에 노랑 머리? 만난 적도 없고 처음이었어요. 그렇고 너무 신기해서 한번 만나요 했었죠. 우와. 만나요 했다가 평생을 만나는 사이가 됐네요. 만나요 했다가 살아요. 약속 5개 있었어요. 첫째, 오빠가 운전할 때 졸리면 꼭 옆에서 열심히 때려줄게. 둘째, 요거트에 설탕 너무 많이 넣어도 절대 혼내지 않을게. 무슨 조건이 저래? 셋째, 배를 먹을 때 항상 예쁘게 깎아줄게. 넷째, 자기의 모든 고민을 항상 들어줄게. 다시 말하자면 김지현이라는 남자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렇게. 근데 다른 것도 있어. 어머, 엘런 씨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행복한 남자 김지현 씨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엘런의 남편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닉네임 맥주병. 맥주병. 나이는 동갑이에요? 저희는 10살 차이가 나요. 잠깐만, 그 엘런 씨가 20... 저는 27살이에요. 우와, 친구래요? 친구. 어려 보여요. 반사 여성이세요? 네, 맞습니다. 협찬 못 봤다. 옆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이세요? 눈 작은 게 매력이라고 하지 마. 근데 눈을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한국 남자 이렇게 어디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네. 눈이 작은 게 마음에 들어. 저도 그래요. 와이프 눈이 작아가지고 예쁘죠. 쌍꺼풀을 얻는 걸로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근데 왜 우린 맨 수술이나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저 수술을 했어요. 이상해. 눈 작게 떠야지. 눈 작아야 돼.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터널 현장에서 계측 측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 한 사람 뒤에 부모님,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친구들 보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볼 수 있잖아요. 저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저희 한 사람 나이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을 알려면 친구들을 봐라, 주변을 봐라. 네. 가족이를 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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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판 사고판식이야.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엘란 씨를 딱 보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아드님한테? 네? 너무 이쁘다고. 처음부터. 네. 갑자기 물어봤겠죠, 어머니 네. 아버지. 네가 뭔데? 어떻게 만났지? 무슨 일이요? 어떻게 만났어, 네가? 노래 들어요? Lonely Night. 아, Lonely Night. 하도 꿈이 많네, 꿈. 너무 옛날 노래 아니지? 보다 옛날 사람이야, 마음속에. 근데 이런 우리 알 나이들이 아닌데? 나이 속였어요? 속은 노래잖아. 왜 싫어해졌어? 쳐다보고 있었어. 아, 가사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외국인 느낄 수 있어요. 스토커지. 혼자 가슴이 아팠어. 근데 여자 몰라. 말을 또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 왜 몰라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기대하면서 가나요? 어디 가요? 카메라 들고. 아, 변진섭 씨 콘서트. 콘서트예요? 변진섭 팬이세요? 네, 음악을 쳤죠. 목소리 너무 좋아요. 희망사. 희망사. 네. 엘리안이 그걸 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진섭입니다. 아, 세대처럼. 아, 우리 덕분에 또 추억에 빠지네.
말도 안 돼. 그런 거 잘 많이 먹었는데 배가 왜 안 나와? 똑같지. 히트곡들이 많다. 진짜. 어우, 눈물 나, 이거. 로라 여기 있어요. 진짜 감수성이 많아서 진짜 그래. 그죠? 예쁘다 예뻐. 떨린다. 떨려 떨려 설마 설마. 오, 네. 대박. 역시 유튜브 찰스의 파워야. 아는 사이예요? 네. 어떻게 알죠? 그 싱크로를 가르치는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독, 클럽의 감독님이고 감독님의 남편은 변지섭님입니다. 한국어 잘하시네. 아, 그렇구나. 우와. 사모님도 원래 싱크로 하셨던 분. 네. 정말 가르치기 너무 힘들고 코치가 너무 그렇지. 애를 많이 써야 되는 팀이거든요. 어린이들이고. 근데 이제 근데 너무 사랑으로 진짜 잘 가르쳐 주시고 어머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반대로 어떤 감독님이셨어요? 싱크로 뭐 가르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감독님 덕분에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고 정말 너무 진철하시고 네. 너무 좋은 사람이세요. 예, 하트가 되게 좋은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제가 한 20년 같이 살았는데 네. 되게 좋아 이게. 하트가. 누구야? 팔을 주냐? 맞아요. 원래 수영 잘해요? 수영을 못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좀 했었거든 원래.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정말 못한대요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못해요. 난 처음에 내가 좀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와이프 결혼하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 망신당했어. 우리 신랑은 지금 원래 못됐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지, 오히려. 그게 더 한숨 쉬는데? 아까 그러니까 물에도 못 뜨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이게 뭔가 인연이 또 남다르네요. 집이 어디예요? 광주요. 아, 경기도 광주. 경기도?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먹었어요. 아, 이렇게 먹어요? 자몽은 뭐 비타민C도 많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엘란 일어난 거예요? 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둘 다. 눈 감고 있네. 스카티? 밥 먹어. 스카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작은 봉을 이렇게 사자. 아, 사유리. 스카티. 조금 뭐? 남편 결혼 전에 식사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항상 차를 주셨죠. 맛있어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아침 식사. 낚아셔서 또 드시는 거 아니죠? 아침이니까. 오, 신혼이잖아. 떨어지기 싫어. 싫어 싫어. 어디 가요? 시장에 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거 재밌고 다양한 음식 뭐 볼 수 있고 마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 아, 나
방 침꿀하겠어. 시장 보면 꼭 먹는 음식. 그렇죠. 호떡이죠. 아니,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호떡을 굉장히 예, 많이 찾더라고요. 아니 어디 다니시든 이렇게 시선 강탈. 너 얼굴 이만하게 나와. 아니야 자신 있게. 뜨거울 것 같아. 근데 호떡은 옛날 어르신들이 이거 호떡을 왜 이렇게 뜨거우니까 네. 막 홍콩 불잖아요. 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거 배웠네요. 벨기에도 저런 길거리 간식들이 있죠. 와플 있잖아요. 와플. 와플. 그래, 거기 최고죠. 벨기에는 와플이죠. 안녕하세요. 혹시 콩나물 예. 얼마예요? 샤넨. 예. 불러주세요. 많은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미나리 맞죠? 미나리. 미나리죠. 요새는 시급시가 제일 맛있어. 야, 장 제대로 보는데? 네. 저거 다 제가 가지고 와서 손질을 못하는 거야. 그래. 어, 여기 이북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그럼 왼쪽 하나만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아유, 저 플라스틱 줄이고 싶어서. 빼버리라고? 네.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까지. 고마워요. 부모님부터 진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환경, 환경. 그래서 저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또 뭘 사야 되죠? 아, 맞다.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근처에 시래기 파는 곳이 있을까요? 시래기? 말린 거나 뭐. 시래기? 어, 시래기? 시래기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지? 감자탕이라도 만들려고 하나?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뭐예요? 오, 시래기다. 찾았어요. 이거 주세요. 예. 저 시래기 잡고 있었어요. 시래기 뭔지 알아요? 네, 시래기 국 만들려고. 한국 음식이 잘 만들어요? 좋아해요. 어머. 이런 칼도 있어요? 네. 집에 이게 있는 게 처음 알았어요. 대박이다. 무자차? 뭐예요? 거기 그 두부 안에 그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 튀김 할 거니까 일단 물 좀 빼라고 빼기 위해 이렇게 무거운 거 좀. 와, 이 세대 참 야무지네. 하나 하나가 다 야무지네. 저 보니까. 뭐 양념에다가 도토리묵에다가. 집에서 보통 요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벨기에에서 식당에서 먹는 거 되게 비싸요. 거기 물도 마시고 싶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그냥 사람들이 보통 집에서 요리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렇게 된장으로 하는 이렇게 만드는 시금치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에서 찾았고. 아우. 이야, 손만 보면 한국 사람 같아. 좀 짜. 짜지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죠. 뭐 넣었어? 뭐 넣었어요? 이거 지켜먹으면 이게 네. 들깨기름? 들깨기름. 아. 아, 저렇게 많이 넣었어? 근데 밥이랑 먹으면 돼요. 네, 분전적이다. 좋아요. 간장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럼. 아니, 들깨는 몸에 좋으니까 뭐.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대단하다. 아, 이제 시래기 된장.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인생이 힘들면 나와요, 그 말을. 그 말이 나와요. 여보. 스카피. 왔어. 봐봐. 무슨 냄새야? 마무지게 봤네. 최고. 근데 술은 와인이야? 아, 우리도 맨날 한식에다가 와인 먹어. 와인 먹어요? 쓰레기고. 어때? 응. 왜 싫어? 맛있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맛있어. 해준 적이 있는 거네. 당황했어. 아, 어떨까? 자자자자자자. 반응 금. 과연. 오늘 맛있다. 기름이 많이 없지, 미나리? 기름? 없지. 왜? 아니, 진짜 잘 먹어요, 항상. 그래서 좋죠. 제 음식을 잘 먹는 사람 얼마나 좋은데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기름이 많은 미나리도 잘 먹잖아요. 100점 만점에 89점. 오케이. 90점은 살짝 안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거 훅 잘하고 못하는 거 좀 못하고. 아, 질적이네, 남편이. 오, 이게 좋아.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아, 해야죠. 그 요리를. 내 와이프 그. 흉을 보는 게 아닌데, 그. 요리를 한번 하면은 도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나 정리할 게 많아진다는 거? 절대 와이프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으라고 했지. 지금 논문을 고치고 있어요. 본심 받고 통과됐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I will leave you. Don't touch me like that again, and I will. 벨기에에서 딴 메달.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생각보다 다른 기회도 많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거기서 받은 메달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거기 광주 마스티츠 그 큰 대회 나왔잖아요. 네네. 리얼링크 옐런. 1등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하다. 언니를 땄어요. 계속해서 왕성하게 그런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엘리안 씨는 그 보니까 워낙 뭐 재능도 많지만 한국 와서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버리고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옛날 또. 꿈이 그렇죠. 다시 이제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뭐 방송 쪽에도 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원래 진짜 뭘 배우고 싶었어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아내를 감당하기 힘들다. 걱정될 때도 있어요? 와이프가 워낙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편.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방송 쪽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머리가 엄청 똑똑하니까 예능에서 이런 역할이 뭐다? 약간 머리가 똑똑한
생각하는 이런 쪽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야, 이상한 행동하는 거 사유리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겹치지 않게 자기하고 겹치지 않게 자기가 할 테니까 너는 약간 우아하게 나하고 겹치지 않게 저런 패턴입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방송을 하시려면 예. 지금처럼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 지금 이 두 사람도 한국말 원래 잘하는데 아니 얼마나 잘하는데 앞에서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 외국인이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재미없어요. 저 사투리 써요. 사투리 그럼 뭐 거시기 허영이 이렇게 써야 돼요. 거시기 허영 어디 가요? How are you? 갑자기 연결이 어젯밤 여기 프라이튼에 도착했는데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 여기 구경하고 도넛 하나 먹고 내일 그럼 열심히 발표해야 되죠. Complete all the narratives in the dramas, but I selected a few short clips. 너무 잘하네요. 나 바쁘다 바쁘다. 여긴 어디야 또? 와, 벨기에다. 너무 예쁘다. 오,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벨기에 진짜 예쁘다. 우와, 여기가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에요.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하우스. 자, 여기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네, 살로. 살로, 엄마. 네, 닮았다, 닮았다. 예쁘시다.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두 마리. 네. 제가 여기 박스 보면서 메달 같은 거 찾았어요. 근데 오, 여기 있어요. 와. 우와. 제리개가 아니야. 와. 하나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 메달 보니까 그 시간도 좀 그립네요. 우와, 저거 팔이야. 볼 수가 없어. 녹여서. 하나 토끼밖에 없는 사람들이 걸어놔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짜잔. 중학교 때 슈퍼주니어 포스트 있었고. 어머. 우와. 얼마나 예쁜데요. 다 아주 너무 예뻐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원래 벨기에 갔을 때 항상 한 3주일 동안 있었고 부모님이랑 친구들 충분히 오래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아주 짧게 갔으니까 한 이틀 동안만 부모님 너무 어렵게 갔을 텐데 부모님과 그러니까. 헤어진 시간은 항상 부모님도 한국 왔어요? 아니요 아, 못 왔구나 오기 힘들어요 오늘 한복 입으시는 거죠? 네 공연 있으신가 보다 한복 입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 오늘 수중 촬영하러 왔어요. 수중 촬영? 뭐예요, 수중 촬영? 뭐예요, 그거? 그러게,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수중 촬영. 물 속에서 촬영하는 거겠죠? 아, 저렇게? 뭐 저렇게? 이게 포토샵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모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네. 뭐 수중 모델인지 아쿠아리움에서 공연한지 그거 다 같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어머.
아니 물속에 안 들어가도 저렇게 예쁘지 물속까지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머.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졸이었어요. 아니 한복이 저렇게 살짝 젖으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쁘죠. 근데 저 옷이 막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거 되게 잘해야 돼요. 계속 정리해야 돼요. 물감 하나 탁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색감이 커지면서.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이렇게 채우는구나. 어우, 프로. 역시 프로야. 너무, 예. 아, 지금 많이 어색한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 지금도 뭐, 이. 이 손 떨어지는 각도 딱 보세요. 이게 정말. 저게 너무 힘든데. 그림 같대. 한복도 컨트롤도 되게 잘 잡아주셨고 한두 번만 하면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뭐 하세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마지막에 다섯 번 하겠다. 막 욕심내고 계세요, 잠깐. 왜냐면 잘하니까. 가운 준비해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서 괜찮아요. 저 물고기인 것 같아요. 물 속에 너무 좋아요. 약간 추워서 파랗게 질렸어요. 우와. 예쁘다. 뭐야? 예술 작품이다. 남편분 입 좀 다물고 보세요. 일부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저건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데 네. 엘라 씨한테 딱인데 아니. 지금 몇 잡이야 지금? 3잡, 4잡이야. 지금 우리 남편을 너무 웃긴 게 표정 관리하니까 막 인스타그램 그랬더니 막 좋아 죽겠는데. 남편 어때요, 보니까? 그렇대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주 꿀이 떨어지고. 평소 열심히 하네요. 집안일도 잘해. 잘하는 척? 아, 딱 고마워요. 아, 잘해요. 잘하시네요. 딱 고마워요. 처음이잖아요, 여기 오는 거. 누가 와? 누가 와요? 부모님, 시부모님 처음 오시는. 아, 와서.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사셨구나. 잘하고 싶죠.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약간 정서인데. 결혼하기 전에 한국 시부모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에 대한 약간 호러 스토리 같은 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아침 드라마 많이 보면 그래요. 아, 호러스토리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호러스토리? 내 아들은 절대 외국인한테 줄 수는 없어! 굉장하겠다. 나란, 나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제가 저거 좀 들어주세요. 저걸 받아서 들어줘야 돼. 어머니 왜 그렇게 많이 많이 가지고 잘 지내세요?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아버님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자른 거 이런 거 알아봐 줘야 돼. 뭐로 가져오셨어요? 아이고, 진짜 우리 어르신들 대단히 싸우셨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가지고 아들만 둘이라서 우리 딸이 딸. 아, 너무 좋다, 어머니. 제가 좋죠. 진짜 예뻐, 진짜. 제가 얼마나 좋았네요, 여기. 한국에서 가족 생겼잖아요.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 멜라니하고 우리 지연이 예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아유, 근데 왜 고무장갑을 낀다. 어머니가 왜 고무장갑을 끼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이것만 할게. 아니, 오시자마자 무슨 설거지 잘하세요? 엄마가 해야지, 엄마니까. 아, 참 좋으신 어머니 분이시네. 나 어머니랑 같이 살래요. 처음에 한국 아가씨도 많은데 왜 하필은 또 외국 아가씨냐고 말했죠,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또 놀랬죠. 아, 저런 아가씨가 또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낼까? 깜짝 놀랐어. 이 십장생이나 사부사 같은 거 외국 여자가 아는 게 힘들거든. 내가 십장생 같은 거 물어봤더니 나한테 다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막 구매를 잘 안 하려고. 아, 심지어 검소에. 필요한 것만 적어가지고 딱 그것만 사.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은. 칭찬 일색이네. 이분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소파예요. 안 움직여. 무조건. 쉬세요. 내가. 힘들었구나. 엄마는 뭐라 해도 싶으신 거지. 빼서. 쉬세요, 쉬세요. 보내, 보내. 다 했구나. 근데 진짜 사이가 좋아서 폭이 좋아요. 아, 진짜 소파에 만족하지. 저렇게 일어나지. 진짜 잘하려고 이게 힘든데요? 늘 저러면 아빠는 그래. 아이고, 깜빡 졸았네. 한 1시간 주무셨는데 깜빡 졸았네. 맞아. 아직 하고 있어. 어? 치즈로? 치즈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란가? 그럼. 친구들 왔을 때 그거를 엘리안이 화려하게 엄청 많게 한번 해줬어요. 수프도 있었고 허무스도 있었고 막 상태를 부러지게 해줬어요. 그거를 치즈랑 그거 하면 어떨까 내 제가. 아버지 그러잖아. 치즈 같은데요? 이거? 동그란 거? 치즈 같은데요? 어머, 플레이트 너무 이쁘게 나왔다. 어머, 예쁘다, 예쁘다. 야, 컴백. 컴백.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지금 부모 입장에서 색다른 경험이죠. 맞아.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 재밌을 거예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기 또 아, 나 그래 힘줄이다. 뭐가 이렇게 즐기다. 지연아, 여기다 김치 한 다 먹어. 뭔 생각 시켰는지. 어떻게 생각이야? 치즈랑 김치랑 잘 어울려. 역시. 먹고 싶지? 아. 빵이 안 써먹었네? 아,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졸업 곧 할 거니까 회사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계속 코치 쪽에 가고 싶으면 진짜 클럽에서 일해야 되죠. 근데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직업이 많으면 기술이 많으면 온 데가 없어. 이것도 원래 그냥 남한테 대우는 받아도 끊이가 어디 가는 것 같고요. 회사 다닌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무슨 회사인지는 어떻게 하러? 그것 좀 찾아봐야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볼륨. 수영 그쪽으로는 젊었을 때 그 좀 기간이 짧잖아요. 이게 좀 장 더 길게 보려면은 모르겠어요. 방송국이 더 힘들란가 어찌란가 모르겠는데. 내 생각 부모 입장은 그래요. 우리 엘란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부모가 어떻게 뭐 하고 갑자기 뭐가 좋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두 분은 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세요? 야,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해 제가.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안 맞으세요 두 분. 진짜 안 맞으세요. 아, 귀여우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이 노래는 맞춘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사모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소원을 다시 품고 내려오는데요. 이 사람
제가 지금 아직도 어리니까 다양한 것들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 매일매일 행복할 수 없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후회 없이 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